할렐루야,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. 오늘은 찬송가 243장 묵상입니다.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,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 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. 아멘.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 천국입니다. 오늘 찬송가에서 보면은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비는 집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. 강가에는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.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. 주의 얼굴 배우리. 주의 얼굴 배우리.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. 아, 장차 주님 나라에서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 배울 때 얼마나 감격적이겠는가. 주님 배웠고 기뻐하는 우리들의 모습, 장차 들어갈 영광의 모습, 오늘도 이 땅에서 거하는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함께 더불어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, 감사합니다. 주께서 약속하신 천국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열두 과일이 열리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. 저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주님 배울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예수, 오직 하나님, 오직 믿음으로 살고 세상에서도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그로 인하여 사랑하는 자여,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친구.